안녕하세요. 저는 그리피스 약대 1학년 입학 예정인 학생입니다. 제가 원래 PT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약대를 입학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다른 길로 알아보던 중 호주 약대 유학이 있어서 이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모나시라는 대학교도 있지만 모나시라는 대학교는 너무 저한테 어려워 보이고 또 골드코스트라는 위치도 저한테 너무 메리트로 다가와서 그냥 그리피스 약대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영어 공부를 그래도 어느 정도 해왔어가지고 IELTS 시험에서 물론 한 과목은 잘 못 쳤지만 나머지를 꽤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서 하게 되었어요. 저는 처음에 듣기 전에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냥 열심히 따라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통과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IELTS 점수가 잘안 나오면은 이 길을 선택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있었던 반은 한 20명 정도는 됐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두세 명 정도만 통과 못하고 나머지는 다 통과해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리피스 약학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1학년 학생 수라고 합니다. 일단 저는 한국에서보다 더 넓은 세상에서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 조금 다른 교육과정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었기 때문에 호주 약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 조사를 했을 때 다른 나라의 대학이나 그런 호주에 있는 다른 대학들보다 그리피스 대학은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그런 온라인 학습에 대한 다양한 이렇게 시스템들이 구축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학생들 간의 교류 또는 교수들 간의 교류 이런 게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그런 게 진정한 공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피스 대학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호주에 있는 온라인 교육을 들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일단 통학 시간이나 그런 게 굉장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맞춰졌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그 외에 제가 하고 싶은 취미들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할수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점도 나름 열심히 따고 또내 취미 활동도 할수 있었던 게이 온라인 교육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니었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 한국 약대의 객관적인 기준을 봤을 땐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점수였고 하지만 그런 주관적인 평가 때문에 떨어진 케이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호주 약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었고 거기서 자신이 한 만큼 성적도 나오고 또한 만큼 결과도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가장 큰 장점이 있지 않았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한국 약대와 다르게 또는 한국 대학 과정과 다르게 단순히 이렇게 주입식 암기 교육뿐만 아니라 그 암기를 한걸 바탕으로 친구들 또는 교수님과 같이 토론을 하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대학교에서 과정 1학년 학생입니다. 일단 제 성적으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교이기도 했고, 또 한국에서 또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였기도 했고, 다른 무엇보다 그냥 졸업한 사례도 많았던 학교이기에 이 학교 선택한 이유가 큰것 같아요. 저처럼 문과셨거나 이과의 노베이스 분들은 사실 약사과정 들으실 때 공부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온라인 수업이라고 걱정하실 건 크게 없으실 것 같아요. 교수님들도 하나부터 열까지 굉장히 세세하게 설명을 다 해주시고 온라인이라서 아쉬운 점은 물론 있지만 그에 비해서 이 그리피스 대학교에서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나 강의 같은 것들의 퀄리티도 높았기 때문에 대면 수업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대면 수업에 비교해도 나쁘지 않았던 온라인 수업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리피스 약대 2학년 재학 중인 조현태입니다. 우선 남들한테 서비스하는 직업을 찾게 돼서 약사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됐고, 그리피스 대학 그 골드코스트가 주는 이미지가 너무 좋아서 그 대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영어 실력이 제가 월등히 뛰어나지 않다 보니까 다시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저에게는 학업하는 데 있어서 훨씬 좋게 작용을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그리피스 2학년에 약대로 재학 중인 김미나입니다. 원래 의료계에 관심도 많았고 이제는 새롭게 정착을 하고 싶은 곳을 찾다 보니까 옛날에 유학을 했었던, 그래서 내적 치분이 좀 있었던 호주를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선 장학금의 기회도 있었고 시설도 좋아 보였고 전체적인 교수진들도 좋아 보여가지고 그와의 또 추가적으로는 골드코스트의 이미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한테는 잘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게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좋았던 게 많았어요. 잠시만요. 머리가 안 돌아가요. 처음에 시간표를 봤을 때 조금 충격이었는데.